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허영입니다. 검찰개혁의 신호탄인 공수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 뜻인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1호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추천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 조항을 둔 것에 여권의 편향된 후보 추천을 막고 중립적이고 훌륭한 후보를 고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공전시키면서 야당에게 부여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습니다. 중립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표결해서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도 찍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추천을 방해해놓고 협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당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최근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동석했던 현역 검사 2명을 불기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검사들의 불기소 세트 99만 원이란 패러디로 검찰을 비웃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쥔 검찰의 전형적인 제19 감싸기입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권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의 비리와 비위 관련 수사를 검찰 스스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년 전 공수처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가 왜 설치해야 하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검찰개혁을 왜 국민이 요구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에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 데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검찰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숙원입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한 일보 전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